19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밑을 갖게끔 노력하여라. 보겠습니다. 아하하. 웃어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노구 2에, 노구 2의 3은 A가 되고 우리 친구들. 노구 3에 5는 B가 되고 우리 친구들. 노구 5의 7은 C일 때, 그렇지? 노구 14의 105를 A, B, C에 가다치고 나타내네. 그럼 A, B, C에 가다치고 나타내 밑을 갖게끔 해줘야 한다고 했지? 근데 밑이 2고 3이고 5네 우리 친구들 같지가 않아. 그 무엇으로 통일할까? 봐봐. 3이 두 번 겹쳐있고 5가 계속 두 번 겹쳐있네. 그렇지? 그럼 선생님은 그냥 3을 밑을 3으로 할게. 밑을 3으로. 오케이. 그럼 뒤집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노구 3에 2는 우리 친구들 A분의 1이네요. 그렇지? 노구 3에 5는 우리 친구들 B가 되고. 됐습니까? 밑을 3으로 통일시키자. 그럼 여기는 노구 3에 5 분의 노구 3에 7이 되지. 이놈이 C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이거다 우리 친구들. 노구 3에 5가 B잖아.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끝났네 우리 친구들. 노구 3에 7은 BC로 왔어요. 그렇지. BC에 곱으로 나타낼 수 있네. 조건이 하나 두식이 석상 우리 입맛대로 밑을 3을 통일시키면서 우리 입맛대로 바꿨어. 이게 상으로 업그레이드 됐나 봐. 어우 별거 없죠. 네, 드디어 이제 연산이네요. 노구 14에 그렇지? 105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밑을 3으로 노구 3에 14 분의 노구 3에 105로 그렇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14가 2 곱하기 7이야 우리 친구들. 그럼 노구 3에 2 플러스 노구 3에 7이죠. 밑이 같았을 때 진수의 곱이니까 2, 7에 14. 자, 105는 어떻게 소인수 분해되지 우리 친구들? 보자. 3 곱하기 먼저 5로 할까? 25 곱하기 3. 5로 하자. 5 곱하기 21. 21은 3 곱하기 7이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노구 3에 그렇지? 노구 3에 3 됐나 우리 친구? 더하기 노구 3에 5 더하기 노구 5에 7이 되겠지? 노구 3에 7 그렇지? 밑이 같았을 때 진수의 곱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노구 3의 3은 1이 되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이제 끝났네. 1 플러스 노구 3의 5가 얼마지? 노구 3의 5가 B고 우리 친구들. 노구 3의 7이 BC가 되네요. BC. 그 다음에 노구 3의 2는 A분의 1. A분의 1이 되고 더하기 노구 3의 7은 BC가 된다. 분수시이니까 분모분자 A 곱하자 우리 친구들. 이쁘게 고치자. 그래서 답은 1 플러스 ABC 분의 A 더하기 AB 더하기 ABC가 되겠지. 이게 좀 더 이쁜 답이 되겠다. 이것도 답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쳐준 게 포인트였어. 밑을 항상 닿게끔 해라.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